실제 집에서 넘어져서 다친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뭐 한 가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보통 우리 밖에서 뭐 넘어져서 이렇게 이제 다치고 이렇게 되시면은 보통은 생각이 크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으시잖아요. 그런데 집에서 살짝 미끄러지고 이런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을 잘 안 오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되겠죠. 맞아요. 제 경험상 어떤 노인분은 이제 집에서 세탁기에서 이제 이렇게 빨래를 꺼내신다고 이렇게 꺼내셨대요. 그리고서 이제 허리가 좀 아프셨으니까 이제 보통 아이 그냥 삐끗했나 보다 이제 그러고서는 지내셨는데, 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는 척추에 이제 압박골절이 생기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은 초기에 그냥 뭐 조금 가벼울 때 그래도 처치를 좀 잘하시고 그러면은 변형이 심하게 온다든지 신경 손상이 온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 상태로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압박이 심해져서 뼈에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진 다음에 일주일 후까지 통증이 있다 그러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왜 낙상 후에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는 분들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러면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